정부의 정책, 뭐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정책. 근데 그것은 포함하는데 뭘 포함하는? 공기오염의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그리고 온실효과의 모니터링, 그리고 핵폐기물의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에너지의 정부 정책이, 그것이 아 컴플리케이티드 복잡해서 아 단어 정확히 되면 다시 미안해 잠깐만 밑으로 먼저 들어갈게. 빈칸 문제니까. 네, 밑 줄부터 볼까요? 네, 어디서? 우리 사회에서 오염의 통제와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이 뭐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1번. 개발될 수 없다. 뭐 없이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네, 2번. 이윤을 만들 수 있다. 모든 관련된 어떤 이익, 그 이익단체. 그러니까 인터넷 파티 하면 이익이 되는 어떤 당사자들 얘기하거든요. 이익이 되는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만들 수 있다. 3번. 가능하게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가능하게 한다. 에너지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능하게 한다. 4번. 사회적인 불평등을 프로모트 한다. 뭐 하는 데 있어서의? 에너지 자원을 분배하는 거에 있어서의. 5번. 마침내, 네,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뭐만큼이나, 과학적인 것만큼이나. 이제, 오늘 오겠습니다. 하나씩 오늘 하고 있는데, 주제 쳐야 되겠네요. 아, 네, 결국 위로 올라갑시다. 네.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부터니. 네, 그건 복잡하죠. 뭐 하면서? 그들이 컨시더. 고려하는데 뭘 고려하면서? 이익, 뭐의 이익? 특정한 부분의 이익이죠. 사회에서의. 뿐만 아니라, 문제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 건강과 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두의. 커뮤니티는 종종 오포스. 반대하죠. 그런 정책에. 왜냐하면 그들이 힌더. 막는데 뭘 막아? 사람들의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막고 방해하기 때문이지. 사람들은 스티어, 사람들은 대중의 의견을 스티어. 스티어가 휘젓다거든요. 이게 휘젓죠. 의견을 대중의 여론을 휘젓는 거지. 그리고 투표하죠. 뭐 하려고? 바람직하지 않은, 원하지 않은 정책을 바꾸려고. 게다가 기술 발전인데 뭐 꾸며주고 있죠? 필요로 되어지는, 뭐한테 필요로 되어지는? 개발하는데, 뭘 개발하는데? 오염시키지 않고 어포더블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그 발전은 릴코스, 비용이 드는데 많은 돈의 비용이 들죠. 근데 그 많은 것이 아마도 지불되어져, 뭐에 의해서? 납세자들에 의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미래인데 무슨 의미래? 에너지 정책과 기술의 미래, 어디서의? 현대사회에서의 미래는 의존하는데 주로 많이 어디에 의존하냐면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에 의존하는 거죠. 이 얘기하는 거네. 아세요? 우리 사회에서 오염 통제와 기술적 발전은 어떻다? 네. 시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아, 다음 볼까요, 그러면? 네, 뭐죠? 시민이 결정한다는 편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 있을까? 1번 볼게. 이건 정부의 지진이 지원이니까 1번 아니지. 그지? 2번은 이익을 만든다는 얘기도 아니니까 이것도 아니지. 3번은 에너지 부족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시민이 만든다니까 아니지. 그지? 이것도 아니고. 4번은 5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4번, 5번 중에 시민이 결정한다 어디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어디 들어있니? 그 단어를 찾아줘야죠. 뭐죠? 시민은 사본이. 어디? 사본이. 4번은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야 된다, 그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얘기야. 시민의 참여가 없어. 시민의 참여가 어딨죠? 네, political question이죠. 정치적인 문제라는 얘기지. 정치가 시민의 참여잖아. 다음에 5번이죠. 네, 과학적인 문제만큼이나 정치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거라는 얘기지. 그죠? 네, 다음에 5번이 몇 번 문제였죠? 33번.
33번 화성에서 5번.